안녕하세요. 실내 건축 기능사 유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 제도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 배운 걸 토대로 스케일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고, 제일 중요한 도면 작도 하실 때 테두리 끊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실게요. 자, 오늘은 이제 제도 글자를 연습하실 건데요. 제가 먼저 이전에 제도 글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화면만 보면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번 시범해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일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긴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30cm 제도 스케일자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하다가 보면 좀 얘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조금 작은 거 구매해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제도용 글자는 스케일자를 이용하실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거 100분의 1로 돌리셔가지고, 자, 100분의 1 스케일은 아니고 100분의 1 적혀져 있는 스케일이 100분의 1도 되고 10분의 1도 되고 1대 1도 돼요. 저희는 1대 1 스케일로 연습하실 겁니다. 자, 한 칸이 1이고요. 두 칸이 2고, 세 칸이 3, 네 칸 4, 5, 6, 7, 8, 9, 10이에요. 뭐라고요? 한 칸이 1이고 요 1이 10입니다. 자, 요거를 토대로 글자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도면 작도 하신 다음에 밑에 명칭을 쓰셔야 돼요. 자, 2, 4, 4, 2 점을 찍으신 다음에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으신 다음에 자, I자를 올리셔가지고 연한 선으로 보조선을 그어주십시오.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자, 저희가 앞전에 가는 선 연습하셨죠. 자, 연한 선으로 보조선을 끄신 다음에 글자 적을 건데, 자, 평면도 적을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자, 얘가 2, 4, 4, 2, 총 1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로는 50으로 할 건데, 자, 쓰시고 50 박스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50 박스 먼저 치시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먼저 글자부터 먼저 쓰고 박스 쳐볼게요. 자, 평면도 써보겠습니다. 평, 자, 평, 면, 도. 제가 글자 쓸 때 그 글자를 가로를 조금 더 진하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글자에 좀 강약을 줄 건데, 자, 그냥 진하게 적는 거와 강약 음영을 좀 적는 거는 약간 음영이 있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로를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 세로는 중간선, 가로는 축 진한 선, 세로는 중간선, 가로는 진한 선, 이런 식으로 음영을 주시면 더 그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글자 쓰신 다음에 가로가 제가 50으로 안 되죠. 50. 자, 50이면 5 적혀져 있는 데가 50입니다. 25를 정 가운데 놔두시고 50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삼각자로 얘를 올리셔서
자, 박스를 치십시오. 박스를 쳐주세요. 쳐주신 다음에 가로선도 진한 선, 시커멓게 진한 선으로 최대한 힘 주셔서, 자, 평면도 쓰시고. 자, 스케일은, 자, 여기에 4, 여기 요 면이랑 도쪽 요 밑에 스케일을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1:3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